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미도는 무의도에서 실미도 해수욕장을 거쳐 하루 두 번 썰물 때 드러난 바닷길을 통해서 갈 수 있고 현재는 무인도이다. 섬 대부분이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은 모래와 갯벌이 뒤섞여 있다. 주변에는 100여 년씩 된 소나무 군락지 울창한 노성숲으로 키가 큰 소나무가 있어 한낮에도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실미도 유원지가 텐트 야영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서해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가족 단위로 즐겁게 캠핑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실미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가 깨끗해 여름철 해수욕에 최적이다. 서해 바다의 신비를 보기 위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서구 근교 무의도 거쳐 실미도가 트레킹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라 추천합니다. 물 빠지면 모세오 기적 같은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고 관람객이 물 빠진 신비의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다. 실미도에 들어서자 갈대밭이 무성하다. 각종 나무들이 울창하게 빼곡히 들어차 있다. 등산객의 발길이 뜸한 나뭇가지 사이로 지어훈련으로 고생한 북파 공작원이 떠오른다. 경사도가 가파라 밧줄을 잡고 올라간다. 오랜 세월 파도에 부딪혀 만들어진 기암 괴석이 들비한다. 다양한 형태의 바위들이 태고점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북파 공작원 31명이 3년 4개월 동안 지옥훈련을 했던 뼈아픈 장소이다. 실미도 갯벌에는 낙지가 집을 짓고 민청이와 칠개, 고동이 살아 숨쉰다. 물 빠진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실미도는 우리 분단은 아픈 역사 건너면 물 빠진 신비의 바닷길로 두 여인이 실미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저 멀리 바다에 실미도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지고 있다. 해돋이 명소인 해동실 펜션에서 바라보는 해돋이가 장관이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본다. 낙지 박사에서 실미도 갯벌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낙지의 본탕이 일품이고 막걸리 한 잔에 무의도 실미도 여행이 최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